또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남을 위한 배려 정신이 아닐까.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치료 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예,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상 규모는 금년보다 2.3% 증액된 56조 8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잡지는 우리가 책으로 다 읽었는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그 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QR코드가 오프라인 책과 온라인 책을 이어주는 좋은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행정안전부 기능은 좀 많습니다. 첫째, 안전 부분은 뭐니 뭐니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IoT 센서를 이용한 예측 기능을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분권인데요. 하나는 제도 분권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에 있는 권한을 어떻게 자치단체에 넣느냐, 얼마나 자치단체 주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주민 주체성을 가지고 분권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의 역점을 둘 거고요. 두 번째는 재정 분권입니다. 중앙은 재정을 좀 들어서 지방에 넘겨주는 분권 작업을 중점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마지막 파트가 혁신입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IoT, 그다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서비스 전달 방식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행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19년부터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그 다음에 OECD 평가에서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영국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보람은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걷다가 물 한 모금만 마시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정말 극적인 감정이었죠. 하나는 저희들이 디지털 기반 행정을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 기반을 하게 되면 예측이라든가 보다 더 국민 수에 적합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우리 자격증 같은 거 일일이 오프라인에서 자격증 별도로 하나씩 다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각종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디지털의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정형화된 증명서가 아니라 데이터만 들어있는 정보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난에 대한 위기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안전처를 합쳐서 행정안전부를 만들었죠. 재난뿐만 아니라 행정적 위기 상황이 많이 도래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역시나 국민의 행복 만족도를 얼마나 많이 시킬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환경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과 비교해서 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세분화됩니다. 업무가. 거기에 따라서 부서 단위도 세분화되죠. 그런데 문제는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럴수록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누고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토론을 많이 하자 그런 것이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건데 하나는 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가 하는 상상력 그게 많은 사람이
저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행동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용기가 또 하나의 덕목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의 소통 능력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본 3대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을 쭉 제가 지켜보고 선배님들 한번 지켜보니까 상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감대를 넓히니까 상사의 요구에 접근하는 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대한 상사의 소통이라든가 수용성도 높아지니 훨씬 더 추진력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직장이나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 기술이 바뀌니까 젊음과 또 나이 드신 분들 간의 세대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대 때에는 상사가 오늘 저녁에 고생했으니까 같이 회식하자 하면 아 좋습니다. 역시 훌륭한 상사네요. 그렇게 호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저녁에 할 업무가 그렇게 급하거나 많지 않더라도 옆에 동료가 일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퇴근해도 될까 하면서 같이 동참해주는 야근을 당연시하는 그런 공직 풍토였죠.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공직간의 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직간은 그대로인데 다만 젊은 세대와 우리와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상호 노력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차이 좁히기 위한 방법 하나는 저희들 정부 역시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감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감이라는 건 역지사지의 기조를 한 것인데요. 상대방의 위치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요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반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합니다. 그걸 정책에 수립하기 위해서는 둔감해서는 안 되죠. 예민할 정도로 저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현장에 자주 가서 현장의 공감 능력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직자들이 기왕에 공직에 입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시고 또 원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까치 말하는 공감하고 또 하나는 배려정신이 하나 더 접목되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태가 개인주의로 많이 정착이 되고 있죠.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한계는 좀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 남을 위한 배려정신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